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콩 강시장입니다. 어제는 제가 밤에 야밤에 조금 그 중국 국경절 홍콩 시위하고 그다음에 홍콩 시위 이유에 대한 조금 무거운 주제로 제가 얘기를 좀 드렸었고요. 오늘은 그냥 홍콩의 생활에 대해서 그냥 또 말씀 드릴 건데, 제가 며칠 전에 우연치 않게 유튜브 채널 중에 그 퍼시기의 호주 엑스파일이라는 채널에서 그 하우스포 인생을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저도 홍콩 하우스포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공감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호주 하우스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콩 하우스포에 대해서 좀 비교하는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조금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퍼시기의 그 퍼시님한테 좀 이제 댓글을 보내가지고 조금 영상을 인용해도 되겠냐고 여쭤봐가지고 이제 승낙을 받아가지고 지금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 저도 이제 홍콩 하우스포고요. 일단은 뭐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살 때부터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또 집을 한 번도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가져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릴 때부터 좀 집에 대한 어떤 집착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30살 때죠. 2002년도에 이제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은행에서 매달 한 번씩 그 국민은행에 가면 이제 그 달에 아파트 이제 분양 청약 공고를 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당첨이 되면 이제 입주할 수 있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서울 공릉동 쪽에 나홀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분양가가 1억 8천이었고요. 28평짜리였는데 제가 그때 대학 다니고 있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계약금 3천 얼마도 모자라가지고 1,000만 원 내고 나머지 2,000몇만 원은 이제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계약금 다 때려 넣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신규 분양 받은 아파트라서 잔금을 내야지 나머지 이제 등기가 나오고 나머지 이제 60% 금액을 이제 모기지 대출을 받아가지고 매달 갚아 나가야 되는데 잔금이 없어가지고요. 근데 그 건설사가 이군 업체였는데 참 거기 제가 그 건설사를 가서 거기 건설사 이사님한테 좀 사정을 해가지고 잔금을 외상으로 하고 등기를 받아서 이제 대출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무모했고 정말 무식하게 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 이후로 해가지고 한국에서 한 두세 번 정도 집을 뭐 사고 팔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저는 지금 이제 홍콩에 살고 있는데, 홍콩을 아시겠지만 굉장히 전 세계에서 이제 부동산 가격이 비싼 지역입니다. 홍콩만 예외로 하나님, 조물주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죠. 네, 거물주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좀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솔직히 홍콩이 이 금융 허브 지역이고 좀 무역 허브 지역이라서 이제 굉장히 특히 금융권 쪽에 한 달에 2-3천만 원씩 버시는 분들, 그리고 주재원 분들은요 충분한 급여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특히 주재원 분들은 이제 그 주택 그 보조비가 나오기 때문에 크게 염려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는 일이 그렇게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수입이 불규칙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분들을 이제 부러워하면서 살았는데, 진짜 홍콩은요 한 달에 뭐 웬만큼 벌어서는요 나중에 홍콩을 떠날 때 남는 게 없습니다. 월세를 내면. 그래가지고 저도 홍콩 오자마자 좀 집을 좀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을 먹고 많이 알아봤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는 호주는 아시겠지만 땅도 넓고, 그리고 뭐 그 영상에서 언급하셨듯이 뭐 4-5억 정도면은 뭐 80평짜리 방 4개짜리 그리고 잔디가 쫙 있고 그리고 주차장이 있는 앞 집을 살 수가 있는데, 예, 홍콩은 택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산 아파트가 저도 분양 받았는데
일단은 12평이고요. 지금 시세가 11억 정도 해요. 그리고 남자들은 차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차를 사야 되는데 여기는 차를 볼 수가 없는 게 아파트 주차장, 한칸 주차장만 가격이 2억 정도 합니다. 저희 아파트 기준했을 때. 저희 아파트는 그나마 공항 쪽, 외곽 쪽이라 그나마 싼 편이고요. 시내 같은 경우는 5억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신 분들은 주차장을 월세로 해야 되는데, 한달 월세가 4, 50만 원입니다. 주차장만. 그래가지고, 홍콩은요, 아파트 주차장도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시면 아파트 주차장도 사고 팔거나 월세로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저는 자동차는 포기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집을 사면은 굉장히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을 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이 좁고요. 그리고 일단 뭐 그래도 홍콩에 집을 사니까는 뭐 남들이 되게 좀아 되게 뭐 부러워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생각 거의 없어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일단은요 제가 그 호주 영상을 보니까는 여기는 보니까 유틸리티에 그 주택 보험료하고 그다음에 뭐 휴소세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300불 정도 예, 하는데 근데 홍콩은 장점은 휴소세는 되게 싸요. 두 달에 한 몇천 원밖에 안 납니다. 한국에서 뭐 전기세는 적당히 비싸고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가스가 없어요. 다 전기로 하기 때문에 예,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전기세, 휴소세 그리고 인터넷비 그리고 홍콩은요. 집을 사면은 집을 월세를 주더라도 관리비를 집주인이 내야 됩니다. 무조건. 한국은 세입자가 내죠. 여기는 집주인이 내야 됩니다. 관리비가 한 달에 한 25만 원 정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대출금 할부금이 이자 합쳐가지고 원금 합쳐가지고 한 달에 한 270만 원을 내는데 거기에 플러스 관리비 25만 원 그리고 유틸리티 해가지고 거의 300만 원 정도를요, 그냥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훅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집도 크지도 않으면서. 하지만 이게 홍콩에서는 싼 집이고요, 그나마. 시내는 더 비쌉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당했던 게 뭐냐면은 한국은요, 집을 살 때, 분양받을 때, 입주를 한 후부터 대출금을 갚아나갑니다. 모기지론을. 근데 여기는요, 입주하기 6개월 전부터 모기지를 갚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는요, 월세를 살았는데, 그 제가 살던 월세도 내고, 모기지도 내고, 게다가 공사가 2년 두달 지연돼가지고, 총 거의 8개월 동안 월세 내고, 그다음에 모기지 갚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참, 홍콩이 부자 되게 많아요. 어떤 얘기냐면요. 홍콩 사람들도 약간 중화권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홍콩 사람들은 집을 분양받잖아요. 한두 달 묵혀놓습니다. 그래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미신이긴 하지만은. 저는 그런 게 어딨어요. 저는 바로 지금 살 집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첫 바다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시기님 제가 사이트를 보니까는 그분은 이제 집을 사실 때 집에 그 가구를 사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들었는데 저는 집이 조그매가지고 그 비용은 별로 안 들었고 저 같은 경우 다 중고로 얻어가지고 세팅을 한 거기 때문에 가구에 대한 비용은 별로 없었는데 아무튼 여기 같은 경우는 또 뭐가 또 추가되는가 하면은 홍콩은요 주택은 개인 거지만은요 토지는 국가 겁니다. 토지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에다 월세인 거죠. 그래가지고 거의 3개월에 한 번씩 한 20만 원씩, 30만 원씩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비용 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좋은 거 뭐냐면은 대출을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대출 이율이 연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는 모기지도 대출 이율이 싼 편입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호주도 마찬가지지만은 집에 이사했었을 때는요. 월세를 할 때는 이제 당연히 부동산이라든가 집주인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 지금은 제가 집주인이기 때문에 다 제가 집에 이상이 생겼을 때다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또 그 집을 수리할 때 수리비가 되게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직접 제가 다 하기 때문에 뭐 집에 뭐 드릴 같은 공구가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출금을 제때 못 갚으면은 은행에서 딱지 붙기 때문에 죽어도 대출금은 꼬박꼬박 갚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보니까는 호주는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홍콩은 그렇진 않아요. 홍콩은 많이 오르고 최근에 조금 떨어졌어요. 최근에 요즘에 홍콩 시위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내년에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혹시 부동콩에 집 사실 분들 내년을 한번 물어보시는데, 근데 그 예전에 북경 올림픽 때 많이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근데 안 떨어졌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게 정확한 정보는 아니니까는 그 정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홍콩은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영주권이 있어야지 집을 살 때 취득세가 되게 싸고요. 그리고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이 없으면요 취득세가 21%예요. 있으면 3%인데. 그리고 대출을 못 받습니다. 영주권 없으신 분들은. 그래가지고 영주권을 받아야지 좀 수월한데, 영주권 받으려면은요 홍콩에 비자를 받아가지고 7년 거주해야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받은 상태에서 집을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 집을 사기 힘드신 분들은 아싸리 그냥 포기하시고 홍콩에 그 정부 임대 아파트를 신청하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왜냐면은 물론 쉽진 않아요. 대기자가 더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되도록 주변에 홍콩 사람이라든가 그 임대 아파트 받은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귀찮게 쫓아다녀가지고 꼭 받으십시오. 월세가 되게 쌉니다. 한 달에 20만원도 안 해요. 예,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노후 대책용으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임대 아파트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65세가 되면은요 임대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정부에서 노인 연금을 줘요. 한 65만원씩.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부부잖아요. 한 달에 130만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월세 20만원 내고 뭐 100만원 정도면 그냥 살 수 있어요. 일 안 해도 하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임대 아파트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아무튼 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홍콩에 좀 주택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요 이 영상 좀 보시고 도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뭐 가이드라고 그다음에 수입 반응이라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수입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혹시 홍콩 여행 오시는 분들은요 제가 저희 방을 조금 저렴하게 드릴 테니까는 연락 주시면 제가 방을 또 쉐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으면은요 부디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 시간 1시 10분인데 좋은 밤 되시고 조만간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